선생님이 딸이 나오고 싶은 마음인데요. 보셨어요? 선생님, 저기 이 동접을 주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침을 얼만큼 심하게 하냐면요, 기침을 심하게 하는데 남자분의 임플란트 이빨이 빠져나가 튀어나왔어요. 근데 여자분이 기침을 심하게 하는데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그 기침 떨어져야 되는데 병원도 안 내고 민간요법도 안 되고 살림을 전폐하고 친정에 가버렸는데 그래도 안 되고 정말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연락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 이러시다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300만원짜리 디톡스를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계속 선교사님 말씀하시던 기억이었어요. 두 달 동안 갔다 온다 그랬다가 이렇게 2년씩 이렇게 계신다 그래서 저는 일반 그 교회 사는 디톡스를 짧게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걸 듣고 본인이 300만원짜리 디톡스를 딱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선교 이름으로 무료로 해드리려고 말했다가요. 300만원짜리 디톡스를요 3주로 연속 해드리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15년 목회하셨던 분인데 뭐라 그러시냐면 다 낳고 나서요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회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디톡스 안 되고 회개를 왜 하세요? 그랬더니 녹즙 얘기를 하면은 너무 우리 교회에 녹즙 바람이 들어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지금 와서 회개한다 그러시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말씀을 했어요.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교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은데 그러면 사모님께서 그냥 선교사로 나가시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생각해 보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침 다 났고요. 갈비뼈 부러진 게 다 나서 지금 건강하게 사시고요. 또 한 선교사님은 선교사로 등에다 췌장암이 왔어요. 근데 너무 쇠약해졌는데 이제 그 암 치료하면서 항암 치료하시는데 너무 쇠약해지셨는데 또 선교사님이 지난번에 이렇게 하시면서 본인이 그 영혼을 위해서요 그 얘기하실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한 내 고름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오시면 무조건 밝혀지게 말했다가 오셨어요. 근데 오셨는데 그분이 당장에 저기 녹즙기를 구입을 하셨대요. 그렇게 적극 구입을 하시고 즙을 잡수시는 법을 가르쳤는데 장로님이 짜주시고 부모님이 하셨는데요. 아들은 의사고 며느리는 간호사고 그래서 의료진인 분들 가족들이 계신가 봐요. 깜짝 놀라서 너무 기뻐하시게 났다 그러셔서 참 감사했고 잘 자란 일들 또 보도자들 했던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기되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강화 단장님은 아주 녹즙에 대갑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첫날 프로그램에 녹즙이 필요하실 때도 이분이 아주 기가 막히게 살아주셔요. 감사합니다. 녹즙의 모든 것을 이분만큼 잘하는 분 처음 봤어요. 아무튼 대단하셔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선교단 좀 먼 곳에서 오신 분들 좀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의성에서 오신 유정민 단장님 어디 계십니까? 유정민 단장님. 그 다음에 저 부산에서 오신 단장님 계세요? 부산에서 오신 단장님. 그리고 김시연 단장님. 네, 김시연 단장님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우리 김시연 단장님 단원 이름은 실마리입니다. 실마리. 실마리는 석계단이에요. 왜 이렇게 주셨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우리 안녕하세요. 갈 길이 바쁘신데 이게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늘 한 번씩 보는데 어떤 부탁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뭐 특별히 뭐 선교단이라고도 할 수 없고 그렇지만 제가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한 한 4년 전에 저희 태경교회에 건강요리를 하게 됐어요. 건강요리를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그 교회 임원들도 안 된다. 건강요리도 해봐야 안 되는 건데 그거 왜 하느냐. 그러면서 몇 번 하면 끝날 건데 뭐 하라고
어떻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 그럼 목사님, 필요하면 제가 하죠.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는 거예요. 막 교회에서 처음에는 반대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어, 이거 뭐가 되네? 이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20여 명이 매주마다 오는 거예요. 그 구독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해에 첫 해에 12명의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다른 걸 원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서 내가 내 생활에 적용을 하고 이웃에 적용을 하고 다른 사람에 적용할 때 거기에 본인이 함께 나아간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많이 도움이 되신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가서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교회에 지금 비료 화장품으로 이제 이 디필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공부하러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교회를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제가 뭐 돈 받지 않습니다. 그냥 무료로 제가 이제 해주고 거기 시작할 수 있게 제가 두 달 동안 교회 와서 또 가르치고 있어요. 그거 안 해달라고 그러면 그거 하겠다고 제가 저한테 수고비 같은 걸 생각하지 말고 제가 하겠다고 해서 지금 그런 일을 또 시작했고 다음 주부터 이제 그 교회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쉬운 걸 가지고 이 세상에 접근할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해지게 되는 것이죠. 아주 그냥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거기에다 요리까지 하셔요. 그래서 전도단이 필요하실 때 실마리 전도단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바쁘신 분들 빨리빨리 나오세요. 그리고 간략하게 하세요. 자 이제 먼저 가셔야 되겠다 하는 분들부터 이제 순서로 드리겠습니다. 자기는 여기 가까운데 좀 뭐하는데요? 자 서울 동남동계 박진선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저는 원래는 이주일교에서요 제가 17년 전에 이 지지를 제가 깨닫고 다시 이렇게 교육이 됐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우연찮게 이번에 그 우리 조현나 선교사님을 만나서 우리 동남동교회에서 지금 4개월째, 5개월째 지금 강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은 생애를 젊어서는 그냥 세상 끝에 좀 젖혀서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70이 넘으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 사업을 하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앞서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조인나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서 제가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 남자분 전립선치를 제가 좀 해서 낯선 분도 있고 또 다리에 통증이 있어서 거칠 못한 분은 제가 페퍼먼트와 이렇게 치료를 해서 지금 제가 많은 경험을 쌓고 남은 생일을 정말 열심히 더 배워서 하나님 사업을 할까 합니다. 우리 다 같은 마음으로 항상 우리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봉사를 할 적에 하나님은 분명히 저희 편이 대해주실 거라 믿으면서 제가 오늘 빨리 가야 될 게 와서 이만 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우리 하나님 사업에 성공합시다. 화이팅! 네, 우리 저 동학동교회에서 오신 분들 전도단들 좀 일어나 주시죠. 아, 네, 이분들은 지금 침례도 받으셔야 되고요. 아, 다른 분들은 지금 그 장례식장에 우리 교회 저기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장 갔다 저는 아침에 참석만 하고 일로 왔고 지금 나머지는 지금 거의 다시나 보았어요. 알았어요. 여섯 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현주 선생님 뭐 얘기할 거 없으세요? 아, 네. 아, 네? 어, 그래요? 진짜로? 네. 네. 어, 우리 지금 동남동에서 저 몇 달째 저 강의하고 있는데 유명한 가수분
그런 검사를 했고, 어제까지요, 우리 아는 서주관 앞에 있는 캡프리에서 아이들이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밤 거의 10시까지요, 아이들이 공사를 해가지고, 아까 막 너무 좀 불량하게 자고 있던 아이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공사를 해가지고 다리 알이 베기고 오기셔가지고, 좀 지쳐가지고 자고 있었던 거거든요. 아이들이 공사를 하는데, 너무 감사한 게, 그 설교를 하고 났더니 아이들이 공사를 하니까, 삶의 그 의욕들을 아이들이 찾아가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몇 명들 때문에 같이 TNT라든가 이런 데 참여했던 아이들이 함께 하는 걸 굉장히 즐거워해요. 올해 지원자 수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그거예요. 이 아이들이 선교사로서 하나둘 가져가서 정말 성인이 됐을 때 진짜 확실한 선교사로 나가고 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이나 주변에서 특히 우리 저희 교회를 앞장서서 우리 아이들에게 선교사로서의 필요를 알려주자 해가지고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교우님들께 지금 권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선 거는 그거예요. 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존경을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서서 언젠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을 할 수 있게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꾸준하게 좀 주눅들지 말고 자신감 있게 해야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선교단에서 기도해 주시고 다행히 많은 분들이 거기서 함께하겠다고 도와주겠다는 분들이 하나도 생기고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우리 이렇게 결심할 수 있도록 우리 조은혜 선교단님께서 솔직히 불을 당겨주셨어요. 생각만 하고 있고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고 있었는데 여기 올 때도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대단하게 뭔가를 막 드러낼 게 없어서 가야 되나 와야 되나 저희 남편도 뭐 할 게 있다고 하냐고 하는데 그래도 여기 와서 그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방법들을 배워가고 알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면서 크게 하실 거라는 걸 믿고 서게 됐습니다. 여기 서게 된 걸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쉐마 성계단 단장 단원들은요 아주 젊습니다. 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세요. 네. 자, 우리 저기 동작동 교회 김복용 선교 단장님 오셨나요? 김복용 단장님 안 오셨어요? 어, 그래요? 자, 그러면 저기 가평에서 오셨나요? 가평. 네. 네. 아니요. 다음에 지금 아직. 이제 그 등교
왔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아, 하나님, 우리 딸이 제가 두부가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두부를 잘라서 한 조각을 입에다 넣어주면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한 초콜릿이 믿음이면 얼마나 좋을까. 입에다 넣어주면 믿음이 탁 생겨가지고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엄마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폐렴이 와서 이제 힘들게 되어서 저희 큰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 아이가 동생이 지금 너무 열이 많고 지금 힘든데 얼른 올라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와서 우리 딸이 이제 병원에 일단 한번 갔다 왔는데 야, 병원에 안 가고 수치료도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온행 교차 그거 시키고 그 다음에 유칼립터스를 이제 그 뭐죠? 가습기 그 수증기 나오는 투구 그 이쪽에 거제에다가 유칼립터스를 이제 한 방울 떨어뜨려서 그 파라솔 우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 쪽으로 계속 유칼립터스가 가게 그렇게 해놓고 또 숟가루를 먹이고 또 가끔 골든 엔젤 아니 골든 씨를 먹이고 이렇게 계속 해주면서 도와줬더니 아이가 하루 종일 자고 나니까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아, 이 수출가 얼마나 좋은가를 확실히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너무나 이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하나님께서 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딸에게 믿음을 심어주는구나 그랬는데 이 아이가 이제 갑자기 미국으로 이제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기 막 이렇게 좋은 모든 사람들에게 네. 하나님을 알려드리고 그랬는데 네. 이제 결혼을 했어요. 미국으로 했는데 이 아이가 어린아이를 낳게 됐어요. 그래서 오. 제가 그거 산후조리원으로 가가지고 이 아이를 자육을 시킬 때 그 티트리 오일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그 아이를 많이 도와주고 레몬을 계속 가르쳐놓고 그랬는데 친한 친구들이 옆에서 살아요. 루마네라에 사는데 그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 그러니까 다들 남편들이 의사예요. 근데 친한 친구는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굉장히 염증이 생겨서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티트리 오일을 사용해서 그의 건강을 지켜주고 도와주니까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하나님께서 비록 남편은 의사지만 그 숟가루 골든실 또한 이 책자를 저는 30권을 샀어요. 이 조인나딘 책자를 30권을 사서 다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확실히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많이 성장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가지를 먼저 챙기자. 네, 감사합니다. 저 유한조 전문의 단장님 편에 나왔어요. 자, 그러면 모든 단장님들 나오십시오. 자, 모든 단장님들 나오세요. 나오세요. 여기 안 서신 단장님들. 자, 이리 오세요. 이리 올라오세요. 아, 이거 가져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기 단장님이신데 여기 소개 아직 안 드린 단장님들 나오죠? 대리로 오신 분도 나오세요. 대리로. 단장님 대리로. 네. 우리 의성의 저기 유정민 단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만 해도 저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기쁩니다. 그래서 단장님들의 활동 상황을 듣고 엄청 놀랐어요. 저기 조하나 선교사님이
2016년에 저희 교회를 다녀가셨는데 주말 공예를 하고는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2018년도에 예 전번 달에 이제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다시 선교팀을 조직을 했는데 회원이 17명이고 제가 이제 팀장으로 이제 활동하도록 되었습니다. 근데 팀장님들의 활동 사항을 들어보니까 제가 하나하나 다 적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적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팀장님 그 전화번호와 연락처가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제가 좀 궁금하면 물어야 되고 하는데 거기 좀 아쉬웠습니다. 아, 네. 팀장님 전화번호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여기다 안 적었냐? 그걸 남용할까봐 남용하는 분도 있어서 네. 정말 죄송해요. 내가 사실은 팀장님뿐만 아니라 단원들 다 넣고 전화번호까지 다 넣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를 몽땅 가지고 다른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심지어는 저기서 수료증을 다 가지고 가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죄송해요. 근데 필요하시면 저한테 물으시면 다 도와드릴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 원주 중앙교회 하늘나들목 선교센터에서 왔습니다. 시간상 마이크를 올리겠습니다. 네, 속초 중앙교회의 선교센터가 이렇게 명칭이 된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전화 선교님 오셔서 주말을 보내주셨고 네, 갑작스럽게 또 전도대안을 조직해서 그렇게 지금 하는 합성화 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열심히 잘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사모님을 모실 걸 잘못했나 본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첫 출발 선교 단의 최은미입니다. 저는 그동안 간호사로 활동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의료 선교 또 복지 선교 출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지금 계속 우리 또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역에서 면사무소에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는 다른 병원에 가서 일 안 하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나는 의료 선교도 할 수 있고 제가 64기 출판전도 교육도 받았어요. 그래서 출판전도도 할 수 있고 또 복지선교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로 나가고 있잖아요. 복지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자꾸자꾸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지금 천연치료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한번 일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항선교단의 요원혜입니다. 작년 후반기에 부천서구교회에서 건강전도회 할 때 저희 선교단이 가서 보조를 도와드렸고요. 올해는 6월 5일부터 6월 9일부터 아니 그건 다음에 6월 5일부터 5주에는 우리 조인나 선교사님 모시고 저희 교회에서 건강전도회가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희 오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5월 9일 내일 모레는 지난번에 우리 조인나 선교사님이 말씀하실 때 뭐 태국에 가서 뭘 했는데 한 도시에 13개의 교회에서 한 건강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다고 전에 그러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대단하다. 이런 것도 과연 정말 마게도냐의 부르짖음이 아닌가 싶어서 거기는 한번 가서 도와드리는 걸 해보고 싶다 했었거든요. 그랬던 것이 전체 그렇게 여러 팀 가서 하는 거는 아니고 우선 가서 한번 강습해
있으시답니다. 선교사님이 5월 9일부터 15일까지 몽고에 가는데 거기에는 저희 선교팀에 두 명이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고 계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정산교회 정산지역 아동센터의 아이나라 선교단 단장 박혜래입니다. 저희들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어마어마한 공연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슈퍼올리브 선교단이라고 조아단 기선생님께서 지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경영자문을 하는 컨설팅 회사의 대표입니다. 저희가 5년 전쯤에 희한하게 저는 이탈리아 고급 레스토랑을 컨설팅을 하게 됐는데 2년 동안 1년 정도는 매출을 어떻게 올릴까에 대해서 고심해서 매출을 많이 올려드렸는데 갑자기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올리브오일을 찾겠다고 해가지고 1년 동안 올리브오일만 찾아주는 게 제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 자본료를 받은 게 1억 5천만 원입니다. 1억 5천만 원을 받고 이탈리아에 가서 계속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는 올리브오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미슐랭이라고 들어보셨는데 우리 이제 별 두 개짜리 호텔을 쓰는 거니까 두 분이서 식사를 드리면 30만 원 정도 뭐 인터콘티넨탈 호텔 지난주에는 코엑스에서 여기 한국 세계 조리사협회 대회에서 쓰는 올리브오일 후원하는 회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2년 전쯤에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서부교회 다니시는데요. 그 집사님이 올리브오일 하나 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약을 여러 제를 지어 먹었는데 숙쓰는 게 안 낫다는 거예요. 저희 거 먹고 좋아졌다는 저희 거를 상당히 가격대가 비싼데 사가셨어요. 그러더니 저희 집이 별내에 사는데 계속 조원나 키리 선생님이 천성교회 뭐 이거 선교사 양산거장 하니까 가보라고 하도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전혀 저는 생각이 없었는데 집에서도 가깝고 하니까 우리가 안 가도 뭐고 어머니 다니시는 교회 분이 자꾸 전화를 하니까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저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그래 그냥 보고 올리브 오일이니까 조수 내게 차고 있는데 그날 강의에 원래 올리브 오일 제목이 아니었어요. 근데 조원나 키리 선생님이 올리브오일이 갑자기 하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뭐 가방이 많잖아요. 저희 그걸 이제 하나 가져다 드리면서부터 이제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저희 아버님이 폐가 안 좋으셨는데 저희 올리브오일로 해서 뭐 거의 마치세요. 저희 어머니는 속쓰려졌는데 이 올리브오일 마치셔서 이게 저희 올리브오일이 되게 비싸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사실이 이름이 레페레예요. 근데 레는 정관사더라고요. 페레는 참다 견디다 이겨내다 이런 뜻이에요. 저희 올리브 농장이 이탈리아 절벽에 있거든요. 낮에는 바닷바람이 치고 밤에는 육지에서 바람이 쳐서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살아남은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대충 계속 제가 목소리를 셌는데요. 제가 48병을 갖고 왔어요. 드리려고. 장님한테 드려고 생각했는데 38명이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집회를 끝까지 남아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 하고 싶어요. 이 올리브오일의 값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깜짝 놀랄게요. 올리브오일 중에 이태리에서 직수입한 최고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공짜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김재학 단장님은 사실 보통 대한민국에 우리 안식일교회에 이런 분이 계시다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재다능하신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지휘를 하고 계셔요. 아주 젊은 엄마들을 놓고 교회에서 지휘를 하는데 이 단원들을 데리고 유럽여행을 떠나는 분입니다. 근데 유럽을 구경시키러 떠나는 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노래를 내주러 가는 겁니다. 그런 차관대장님이시고 그런 실력 있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일 아닙니까? 노아 홍수 이후로 첫 번째 비둘기가 물고 온 게 올리브 이파리였죠. 근데 이 올리브를 가지고 보여주는 분이에요 이번에요. 그러니 저 콤비가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그 얘기였거든요. 그랬더니 그대로 아버님한테 했더니 낫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올리브유를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도 이것의 효능이 이렇게까지 오는 줄은 몰랐대요. 네, 맞죠? 네. 되게 재밌는 사실이 저희가 수입하는 올리브오일이요 일반 회사에서 하지 않는 크기예요. 이런 크기.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거 뭐하러 수입하겠어요? 근데 이걸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이거 쓰는 용도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의료 성격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저희 한국 제가 지사장이란 말이에요 이거에.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지금 한 명씩 드리지만 나중에 90판 했을 때는 한 명 사시면 한 병을 더 드릴게요. 와~ 네. 이분 전화번호는 알고 가셔야 되겠네요. 그죠? 네, 010 얼마예요? 5897 6927 5897 괴양이라든가 암이라든가 내부적으로 먹고 저는요 아직도 까만 머리를 왜 유지하냐면 이 올리브유를 늘 발라요. 그리고 또 알레베라 젤을 두 가지만 발랐다면 흰머리가 까만 머리로 도로 변하고 6927 5897 6927 6927 제 이름 김재학이에요. 제가 올리브오일 1년 동안 컨설팅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나온 학교가 파워포인트예요. 대충 한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는 정말 최고의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워낙 맛있고 좋으니까 병에 낫더라는 거죠. 특징이 뭐냐면요. 네 가지 품종이 섞여 있어요. 올리브, 그냥 저희는 똑같은 올리브의 한 종류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과처럼 품종이 여러 가지. 뭐 양과, 뭐 홍로, 홍옥, 부사, 아오리, 국감. 거의 많잖아요, 사과 종류가. 올리브도 품종이 먹을 수 있는 게 150가지예요. 흔히 먹는 게. 그 중에서 4개가 섞여 있어서요. 왜 우리 그 마실 분들이 속이 많이 쓰린지 모르겠는데, 속 쓰리면 거의 들어요. 왜 드냐면, 이제 이건 제 추측인데요. 4가지가 섞여 있으니까 체질에 따라 맞고 안 맞고 결정을 해요. 거의 다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드시면 거의 다 마셨어요. 거의 대부분. 그냥 먹나요? 네, 그냥 드세요. 근데 저희 4가지 맛이나니까 이따 시음도 해보실 수 있어요. 잔뜩 있으니까. 예,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뺐으니까 자세한 거 잘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올리브 기름의 화면을 전화 아세요? 네. 아직 대한민국의 최고품을 여러분들이 맛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순교 단장님 중에 제일 젊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께 가끔 소식 보내드리죠. 우리 윤성민 이제 간사에서 총무로 올라갈까 말까 하는 중인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다니엘과 세청님이라는, 네, 새친구죠. 네, 새친구랑 많이 떨린가 봐요, 제가. 네. 새친구의 단장을 맡고 있는 성빈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제 주요 활동 무대는 병원이에요. 병원인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부터 이제 병원 생활하면서 뭐 요양원, 뭐 소양원 생활하면서 만났던 친구들, 그 젊은 친구들이 뭐 많이 이제 뭐 이렇게 잠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건강에 대해서 잘 지내고 있는 걸 보면서 그 친구들을 타겟으로 이제 전도를 해야겠다라고 이제부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그 친구들과 같이 지내면서 침례도 받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친구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작년 12월 달까지는 이제 서울에 있다가 이제 올해 초에 다시 이제 병원에 갔는데요. 젊은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이제 3월 말에 갔는데 없어서 어떻게 누구 이렇게 누굴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제가 이제 지방에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요즘에 뭐 실습 공부하는 게 있는데 실습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습 기관에 가서 이제 인사드리고 하는데 제가 이제 좀 몸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드렸더니 거기 저를 이제 담당해 주시는 분도 몸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갑상선 저하증 때문에 꽤 오랫동안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제가 이제 실습하는 기간 동안 계속 저랑 대화하시면서 나중에는 약도 많이 줄이시고 그리고 거의 한 제가 이제 실습이 거의 끝나기 며칠 전에 이제 병원에 가셨는데 그 수치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는 어떤 생각을 이제 했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아직 뭐 여기서 이제 막내예요. 제가 보니까 그 단장들 중에서는요. 근데 제가 이제 아프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아프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아프시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잘못 살아서 아프게 된 건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뜻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 기관에 있는 기관장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막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최찬수 원장님이 되어야겠다, 뭐 이상무 박사님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또 뭐 이문현 회장님 같은 분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했는데 그리고 또 그런 생각 중에 뭐 여러 생각이 있지만 우리 조인다 교수님 같은 사람도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제가 최근에 와서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는 누구 같은 나가 아니라 그냥 저더라고요. 그냥 뭐 누가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온전한 제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지에 대한 기도를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사실 이게 순교라는 게 예전부터 굉장히 이제 막막했는데 이제 조인남 선생님도 알게 되면서 제가 이제 그 전에 만났던 친구들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제가 막 정성을 드리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잘 모르지만 근데 그랬던 친구들이 이렇게 잠드는 친구들 보면서 굉장히 이제 마음 이제 해주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아무튼 뭐 이제 천연치료 편에서 그 친구들 많이 이제 뭐 다른 친구들 도울 수 있기는 했지만 제가 이제 조인 선생님 통해서도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와서 여러 단장님들이나 이렇게 선교회 활동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대충 여기 우리 단장님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습니다. 저 이번 6월 마지막 주에 대만의 세 팀의 선교단이 가야 됩니다. 지금 지원 들어온 팀들이 어디냐면요, 시온동산 팀이 하나 있고요, 시온동산 팀. 그 다음에 우리 임성천 장로님 팀 하나 있죠. 가시죠. 자, 임성천 장로님과 함께 선교단으로 가시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시고 가시겠다 하시는 분. 지금 몇 분 있긴 한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더 가시고 싶어. 저기 이봉주 장로님네 그쪽 팀 한 팀 가실 수 있을까요? 협의를 하고 있어. 네, 영적인 협의하고. 네네. 자, 그리고 그 밖에 또 있어요. 한 팀이 또 있는데. 네 팀이 지금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은 좀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올 안에 100개의 전도단을 만들 예정입니다. 근데 우리 원주에서는요, 지금 원주 유한주 장모님이 지금 아까 유한주 장모님 손 좀 들어보십시오. 유한주 장모님, 네, 저분이에요. 유한주 장모님이 저 뒤에 손 좀 먼저 드세요. 네네네. 대단한 분.
분이셔요. 지난번에 우리 여기서 저기 헬스 엑스포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를 딱 보시고 가서 지금 원주 중앙교회를 중심으로 강원도 지역 모든 목사님들을 모아서 거기 마치 일산 킨텍스 같은 곳에서 지금 전도회를 하려고 헬스 엑스포를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그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필요하신데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분이 교회에서도 너무 얌전한 분으로 별로 얘기도 잘 안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장을 맡고 이 일을 하시면서 강원도 지역을 지금 총책임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강원도 지역 안에 있는 모든 교회에 의료 선교단이 생기게 하겠다는 게 저분의 포부예요. 네, 그 의의를 위해서 또 교회의 목사님들을 모아서 이 헬스 엑스포를 같이 합시다 하고 지금 리드하고 계셔요. 놀랍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들이요, 지금 비록 평신도지만 우리 교단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봅니다. 지금 오늘 여기 단에 서셨던 모든 분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단장님들 지금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계획들을 보면 기회만 드리면 엑시트예요.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엑시트만 드리면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는 100개의 전도단을 지금 제가 올 안으로 만들 예정인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단원들을 다 단장님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실만한 분은 다 단장님으로 하도록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한 교회에 한 분이어야 돼요. 단장님. 그리고 그 옆에 교회에 단장할 만한 분들을 소개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종이를 꼭 가지고 가셔서 옆에 교회에 전도단장 하실만한 분을 추천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와일드도 온라인 코스를 공짜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0만원짜리에요. 이건 사실이 20만원인데 지금 미국에서 영문으로는 500불이에요. 그러면 50만원짜리입니다. 50만원짜리를 20만원으로 다운했거든요. 한국연합회에서 모집하는 바람에. 근데 또 아티지회로 가니까 3천명을 할 테니까 10만원으로 다운해달라고 와이드도 하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재룡 목사님이 무책임하게 딱 관두신 거예요. 3천명을 어떻게 만드냐고 우리 주 목사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는 네? 맞죠? 네. 3천명 모집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100명을 가입시킬 수 있는 누가 돈을 도네이션 하셨어요. 100명을 100명 곱하기 10 하면 10만원 하면 얼마입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돈을 어떻게 쓸까 키트를 할까 그러다가 단장 100명을 만드는 데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좋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장을 물모으십시오. 그러면 그 단장은 와일드우드 온라인 스쿨을 공짜로 하는 대신에 단원들을 적어도 3명 내지 5명을 가입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봉주 장로님의 사도 전도단은 다 단장님이 되실 수가 있어요. 여러 교회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단장으로 하겠다 그러시면 5명 정도를 가입해가지고 여기다가 써내시면 10만원짜리 이거를 공짜로 하실 수 있고 수료식 때는 반드시 키트를 선물로 드려요. 저기 만약에 단원 졸업생이 많을 때는 졸업식을 땡겨서 사도 성교단만을 위한 또 졸업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 50명 이상 되니까요. 또 충청도에서 만약에 지금 충청도 분들이 다 가버렸네. 아유, 이 충청도 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들었어야 했는데 이 충청도 안에는 전체가 다 지금 이 각 교회마다 의료 성교단을 만들려고 해요. 거기 보건부장님이 또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전도단장님들이 앞장서서 그분들을 키우고 관리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유한주 장로님 같은 분은
지키지 않습니다. 제가 엄선을 합니다. 특별히 이게 공짜라고 하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전체를 하나님께 바친 경험, 선교단으로 일해본 경험이 있으셔야 되고, 이런 하나님께 전체를 바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엄선해서 올해 100개의 선교단을 만들 예정입니다. 만약에 100개가 넘어가서 300개가 된다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쫄라가지고 더 가입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니까요. 뭐 100개 넘으면 어떡하냐 이거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물어오셔요. 이 돈을 저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신 분이 이번에 우리 고문단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업을 하나님께서 도우신 걸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멘. 여러분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지구의 한 도를 한 대륙을 맡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하시다 보면 이번에 몽골을 가는데요. 우리가 또 6월 말에 대만에 또 갑니다. 그리고 지금 5월 마지막 주에 한국에 지금 전도의 팀이 두 팀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계속 히즈엔즈가 이제 이런 일을 위해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치면 바칠수록 여러분들의 생애를 저도 가정이 있습니다. 저도 두 아이가 있어요. 우리 남편이 미국에 있어요. 저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3년째 못 가고 있어요. 잠깐 미국에 갔다가 오기는 했지만 또 올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리를 저는 얼마든지 내드릴 수가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네, 목사님. 잠깐만요. 잠깐 기다리세요. 목사님 먼저. 예, 여러분 남은 자들입니다. 제가 2018년에 저희가 부가티진의 전도회를 여러분이 실시하는데 일본에서 161곳의 동시 전도회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 한국연합회적으로 219곳의 동시전도회가 5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두 분 목사님 나오셔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꿈의교회하고 또 한 교회는 광주공동교회 그 두 교회가 전도팀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지원하셔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그 말씀드리 전에 아까 우리 대만에 말씀드렸는데 그 대만에 저희가 12 PMM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한국 목사님들이신데 6월 말에 저희가 거의 동시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여러 팀들이 물론 이제 다른 교회들 다 접촉이 되어있고 세 팀이 아직 전도 팀들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조한나 김성교사님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꼭 지원해 주셔서 함께 좋은 전도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내년도 2019년이잖아요. 우리 부가티네 전교회가 내년 다 전도를 하는데 동시전도회 합니다. 2019년이기 때문에 2019곳에 사는 환자. 한국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곳곳마다 누가 필요하냐면 강사님도 필요하지만 전도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100개팀 가지고 모자랄 것 같아요. 오케이. 예, 그래서 우리 전도단 단장님들은 예. 전도회를 리드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아까 우리 이봉장님 뭐 한 분 한 분 다 아직 강사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강사들도 되시고 또 함께 조력하는 많은 선교팀들 조직대에서 내년에 2019곳에 2019년이니까 전도회가 성황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대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나오세요. 아니요. 네. 제가 강원도사니까요. 네네. 언제 이제 목사님하고 네. 하고 저기 저 유장님 네네. 유장님한테 가세요. 저기. 네. 그 얘기라면. 자, 기도할까요? 또 네. 질문 있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8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우리가 조금 감지했습니다. 오 주님, 속히 이 세상을 마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공중에 들이시고 저 하늘로 얼마나 이끌고 싶으시겠습니까? 오 주님, 그러한 영광의 그날이 오기 전에 천사들에게 맡겨도 부족한 이 땅을 복음으로 환하게 하는 그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을 저희 손에 주시면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38명의 단장님들을 세우시고 또한 그 단장님들을 통해서 많은 단원들이 이 사업에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뒤에서 후원하시는 든든한 우리 고문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평신도들의 전체를 바친 헌신이 필요하며 선교하여 비어가는 자리를 채우는 그러한 역사가 절실한 때입니다. 아버지, 그러한 부흥과 개혁과 또한 그러한 선교를 위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제단 위에 저희들을 바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붙여주신 이 히즈앤즈 뉴힐링존 이 선교단을 아버지 받으시고 주님께서 직접 인도하여 주시고 운전해 주셔서 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복음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혹시 그 중에 건강치 못하면 강건함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살리며 교회를 강건하게 하는데 우리 어린 선교사로 불러주신 이분들이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을 또 복음화시키며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카페를 또 그렇게 복음화시키고 전 세계를 그렇게 하는 일에 저희들이 나가게 싸우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대만과 몽고와 그리고 중국과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 또 그 밖에 많은 나라들에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아태지회의 김시영 목사님과 주민호 목사님과 김낙경 목사님과 한석기 목사님과 그 밖에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평신도들과 함께 이 마지막 늦은비 성령의 운동을 벌리는 일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마지막 능력이 임하셔서 놀랍게 이 불이 잘 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 한 해 100개의 전도단이 한국 땅에 세워지는 일에 함께 하시며 이미 12개의 전도단이 대만에 생겼습니다. 또 다음 주에 이제 내일 모레 또 몽고에 갑니다. 거기에도 많은 수백 명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올 것입니다. 그들을 또 다 의뢰 선교단으로 만들 것입니다. 아버지, 이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이 장에 주님 필히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을 더 뜨겁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주님께로부터 오시는 비전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지금까지 뜨뜻미지근하게 살았던 저희들이 아니라 새로운 불붙어있는 이 시대가 보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사역자들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와 교회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는 일에 저희들 아낌없이 드리게 싸우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이곳에서 받은 그 뜨거움이 앞으로 더욱 불불 쳐서 주님께서 그 중에 모든 분들을 불러내시고 또 더 불러내셔서 남은 무리를 형성하는 그 사역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안내 말씀 좀 드려드려요. 네네. 끝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은요,
우리 히즈엔드 이 선교팀에 있는 분들은 오늘 가을 나성상륙대학교 가을학기가 9월 15일에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날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참으로 좋은 달란트 치유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이제 지도자가 되실 때는 신학적인 문제가 뒷받침을 한다고 하면 뭐할 나위 없이 금상첨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9월 10월 달에는 나성상륙대학교 정기 수업을 9시부터 4시까지 하고 4시부터 2시간 동안 조영나 성교사님께서 무료로다가 이 특별 교육을 하기로다가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희지엔드 선교사 선교팀에 계시는 분들은 나성상륙대학교에 오셔서 정규 학기를 다 마치신 분들에 대해서는 졸업할 때에 장학금으로다가 반환해 줄 수 있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위 수여자, 학위를 받아서 사역자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사역에 쉽게 얘기한다면 구약학, 또 신약, 그 다음에 목회행정, 설교법, 또 전도법, 또 이 건강에 대해서 기타 등등을 체계적으로 우리 신학적으로다가 정교 강사님들이 여기 평신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김기본 목사님, 안금영 목사님, 그 다음에 장경호 목사님, 오만대 목사님, 오만규 목사님, 또 이 하홍팔 목사님, 또 이종근 목사님, 비롯해서 오늘 아까 여기 오셨던 이기범 교수님들이 100% 성육대학교 신학을 가르쳐서 의미하신 분들보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everyone. 여러분들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I first met Joanna over at GMI Gospel Ministry. 저하고 처음 만난 거는 그 GMI라고 Gospel Ministry of International 미국에 있는 그 텔레비전 선교 텔레비전 방송국에서입니다. And we started a project called Korean Media Missions. 이렇게 So I've been doing media online videos. You can actually watch it on the YouTube channel, Korean Media Missions. 제가 한국에 와서 부담 가는 것은 이 한국 프로젝트, 한국인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돕는 것입니다. And I've also gone to Wildwood and learned a lot of the things that you guys have learned. So that's a really great thing. 저도 와일드에서도 공부했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런 것들 저도 다 거쳤습니다. These days we've been doing health expos and a little bit of health training in Busan. 그 광복에 있는 저 헬스 엑스포를 부산에서 제가 여러분들 경험했습니다. And in my heart, I hope to see the health message spread throughout Korea. And you guys are the next generation. 네, 제 마음에 있는 것은 한국에 이 헬스 엑스포 운동을 벌려서 모든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So thank you so much. And may the Lord be with you guys. 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친구가 이 미디어를 만지는 기술은 아주 프로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만들어서 세계에 그 GMI나 지금 여러분들 오늘 이것이 GMI로 갈지 몰라요. I'm going to send it to GMI today program. This program will be online on Korea Media Missions on YouTube. Okay. On the channel. Yeah. Okay. 한국 프로그램을 얹고 또 뭐 자기 온라인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올리겠다고 그러네요. 자, 여러분들 아쉬운 작별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모든 선교 단장님들은 앞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걸 저에게 보내주시고요. 또한 새로운 선교단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선교단원들이 올 안에 100명 이상
이상 생겨서 저는 300개만 딱 한국에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선교 단장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심해 가십시오.